서성의 날 본문장에 갔었는데요. 서성의 은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은혜를 부르던 중에. 그래서 제가 생각이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좀 못 살고 하고 있으니까 딸이 선생님께 보내주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너무 감사한 느낌이 들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저는 아직 입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입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입도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정법씨에다가 문자를 드리니까 지금은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써놨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 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선생님 보호를 하려 그러니까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서울대학에 들어가시면 서울대학생이라고 해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처리해야 될 게 있거든. 그러면 우리 도파들이라고 이야기해. 도파들. 이 도파들은 도파들의 소속이 돼야지만 이 이제 암호가 있는 거예요. 이 소속에.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인연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사회에 진짜 인연을 할 사람을 인연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을 둘러보면서 만행을 하면서 세상을 살피면서 이렇게 전부 다 만나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끌어주는 거지. 나는 내가 인연을 해가지고 이끌어야 될 사람을 아직까지는 안 만났어요. 딱 한 사람. 우리 그 신경의 원장님 한 사람 뿐이에요. 그건 제자로서 만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들을 아리키러 이 땅에 나온 거지. 누구 일반인들을 아리키고 설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쫓아오고 하는데 소속을 주려고 그러니까 입도를 시킨 게 가입도를 시킨 거예요. 응? 가입도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까 이런 걸 연구하다가 너희들도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니까 백미세가마이를 올려라. 응? 만행에 동참을 하는 걸로 해서 백미세가마이를 올리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명단을 적어서 올리면 가입도를 받아준 거지. 언젠가 이거는 수도 파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지금 만행을 다 돌고 내가 할 일을 하러 딱 위치해 갈 때는 그 일반인들을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론 다 일반 이게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도를 한 사람 두 사람 받는다 안 받는다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응? 근데 내가 지도자들을 아리키고 이끄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아리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지도자들 무슨 뭐 재벌들 무슨 뭐 저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 아리키고 잘 이끄는 거는 그 국민들이 잘 되게 하려고 아리키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아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만 내가 끼고 도는 게 아니라니까. 응?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아직도 완전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한 거는 아니겠지만 내가 언제부터 지금 입도를 안 받아주느냐면 사회가 무리가 일어나니까. 무리가 일어나갖고 나는 살세가마 백미세가마 내놓고 나는 만행에 다 썼는데 그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살세가마 내놓으시오. 요러고 달라든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 이때 공부엔 값을 내놔라 이래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인지 나는 공부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하고 달라든다. 그때는 이게 오만 이게 세상이 왜 이래 어려우냐면 전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해놔놓고 돌았을 때는 아주 못난 짓을 다 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 그래 얼른 가져가거라 이거 내주는 사람이지.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지고, 이 스승님이 이제 뭐 스승님한테 고충을 주려고 막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돌아서면서. 그래서 이제 입도들 받지 마라 한 게. 응? 어떤 것도 받지 마라. 뭐든 해주지 마라. 이러고 전부 다 인터넷에서 강의나 듣게 해라. 요렇게 하고 지금 거둬들 가는 상태죠, 이게. 그래서 스승님이 가처위 해주던 것도 가처위 해주나 놓고 왜 요새 안 가처위 해주는데? 이래가 달라든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런 식으로의 전부 다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세상을 내가 다 보았고 다 보았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할 사람들 직접 내가 상대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도자들이 만일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당신이 국민한테 존경받게 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라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해놔놓고 나중에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면 이 사람은 철퇴를 내리도 되거든. 근데 국민들은 철퇴를 못 내려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인 줄 알고 전부 다 내가 오라 했는데 그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달라질 테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기다리고 참는 것도 응?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공부 자세고 그게 요렇게 해줄 때는 요렇게 감사합니다고 받고 요렇게 중지할 때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다고 공부 못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가르침을 못 받은 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대접받고 실력이 없으면 농락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들한테 농락당하는 것도 우리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실력이 없으면 누구한테 농락을 당해도 당하고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실력 갖춰. 뭐 그 방법이 두 개가 없어. 내 실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한테 농락을 당한다 그런 법칙은 절대 없어요. 하늘이 그렇게 안 해줘. 자연이 그렇게 운영 안 해. 실력이 없으면 농락 당하게 돼가 있어. 얼굴만 예쁘다고 농락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농락을 해버리 그런 것들은. 하니까 내 실력 갖춰 전부 다 우리 국민들부터 이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진리로 교육을 시키는데 대한민국 말로 시키면 우리가 제일 지금 행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온 자체로 감사해야지. 어째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조금 이렇게 너무 따지지도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유가 계셔서 그런갑다. 그리고 요새 뭐, 본문을 한 개밖에 안 올려주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계속 몇 년, 10년이 넘게 내주니까, 아이고, 뭐, 내일 또 올라오는데, 몰라, 뭐. 아주 하찮게 여겨.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알게 돼. 알게 되니까, 한 개씩 듣고, 모지레면은 다른 걸 찾아 듣고. 또 한 개 듣고 모지려면 딴 거 찾아 듣고 이래 가면 열심히 해야만 그렇게 해야지 기운이 차. 예? 그렇게 하지. 이렇게 뭐 그 하나씩 읽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어지간하면 많이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뭐 올라오는 것만 들으려 해도 막 벅찹니다 이 가거든. 알았다. 그러면 하나만 여줄게. 그 하나씩도 뭐 그거 말라고 여줍니까? 오냐 언제 안 여줘버리지. 딱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욕심은 좀 건물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예.